안녕하세요. 2024년 9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텃밭에 쪽파를 심으려고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고추 모종 300개 바오세미 농원에 심어놓은 것 중에서 5물 고추 따고 한 고랑을 뽑았습니다. 여기 지금 한 고랑을 뽑았는데요. 이 한 고랑에 고추가 30개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 30개를 뽑아내고 고추는 주렁주렁 달렸지만 이파리도 좋고 그렇지만 제가 텃밭에 쪽파를 심으려고 한 고랑을 뽑아가지고 밭을 만들었어요. 우선은 밭에다가 살충제를 뿌려줬는데요. 이게 지금 살충제 있죠. 이름이 밭에다네. 이름이 이 살충제들은 농협, 제가 농협조합원이라 농협 영농자재센터에서 구입했고요. 이거는 붕사, 대유 입상 붕사. 요거 또 훌훌 뿌려줬고 요렇게 생겼어요. 붕사는 훌훌 뿌려줬고 요거는 밭에다 살충제, 요거는 장갑 끼고 요것도 훌훌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비료도 훌훌 뿌려주고 쪽파 종구씨는 지금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요거를 떼어가지고 한두 뿌리 정도 요렇게 띄면은 두 개 정도를 여기 심으면은 여기에서 한 쪽파가 한 10뿌리나 많게는 막 15뿌리 정도 생기는 것 같아요. 한 뿌리에서 마늘 한쪽 심으면은 마늘에서 6개 정도 이렇게 나듯이 요 쪽파도 그러는 것 같아요. 요 쪽파 종고씨.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시골의 텃밭에는 이렇게 농산물이 심어져 있는 거랍니다. 쪽파 섞기 도시 사람들은 이런 거 몰라요. 쪽파 그런 거 사먹을 줄만 알고 또 깨끗이 다듬어가지고 해놓은 거 사먹을 줄만 알지 이렇게 힘들게 밭에다가 이렇게 고생해서 심는 거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그래도 텃밭 농사의 즐거움은 직접 내가 이렇게 키워서 먹는 되는 거. 요거. 텃밭은 그래서 텃밭이 있다는 것은 기쁨이며 즐거움입니다. 이게 지금 쪽파인데요. 제가 추석 때 이렇게 미리 심어서 먹었어요. 이렇게 요거가 쪽파. 신기하죠? 텃밭 농사의 즐거움. 그래서 바오세미도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살충제도 밭에다가 뿌려주면서 쪽파 종고씨를 심는답니다. 오늘의 영상 끝 하면서 3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70대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 한다는 것은 가지도 주렁주렁 열렸네요. 기쁨이면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끝 하면서 저 지금 쪽파 심을 거랍니다. 안녕. 영상 끝.